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니제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를 주워서 내다 팔아도 밥 한 끼 먹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배우 류덕환 씨가 만나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시에라리온. 사자산이라는 뜻을 지녔지만 야생동물이 뛰노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인 숨막히는 곳이 제가 처음 마주한 시에라리온의 모습입니다. 어딜 가도 쓰레기는 항상 있네. 그런데 쓰레기 더미 위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굶주림은 아이들까지 이곳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곳의 처참한 현실에 더욱더 숨이 막혀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하나는 한창 장난감을 가지고 놀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은 쉬지 않고 쓰레기를 찾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쓰레기 더미 위에서 보냈는지 너무도 절박한 아이의 눈빛에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뭘 주는 거야? Plastic bag. 이틀을 쉬지 않고 주어야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저걸 주는 거예요? 6살. 와. 오늘 밥은 먹었어요? 이거 주머니 뿌리까야. 전혀 밥도 못 먹고요. 벌써 이틀째 굶고 있다는 6살 아이의 손놀림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아이에겐 쓰레기를 줍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곳곳에 위험한 것들이 널려 있어서 다치는 일은 허다하지만 아이는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맨발인데요. 아이고.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겁니다. 밥 한 끼에 영혼까지 빼앗겨버린 아이들이 있다는 걸. 늦은 오후가 돼서야 케팔라는 집으로 향합니다. 온종일 일했건만 아직도 자루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길가에서 쓰레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굶주릴 대로 굶주린 아이들이 서로 죽겠다고 실랑이를 하더니 갑자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쓰레기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현실. 이 잔인하기만 한 현실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이게 삶이니 제가 말한들 들리겠나요? 이게. 너무도 슬프고 힘겨운 삶. 설상가상으로 케팔라는 말라리아를 앓고 있는 엄마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먹을 게 없대. 우리에겐 지극히 당연한 밥 한 끼가 이곳에선 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저는 이런 세상에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케팔라가 다시 집을 나섭니다. 이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엄마는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깨끗하고 예쁜 것만 봐도 모자랄 6살 어린아이가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갑니다. 쓰레기에서 태어나서 쓰레기로 먹고 쓰레기로 생활하고 제일 무서운 건 마지막까지 쓰레기와 함께 할까 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네. 당장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응? 이거 형이 듣게? 아이 혼자 수없이 오갔을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이게 물기가 있어서 꽤나 무거워요. 근데 이게 또 언덕길이다 보니까 여기를 매일 가려면 꽤나 힘들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